어떤 한 블록 내에서 특정한 트랜잭션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거나 특정한 퍼블릭 키가 있는지 검색할 때 쓸 수 있는 알고리즘 중에 하나가 블록 필터입니다. 여기 이제 블록체인에서는 기본적으로 쓰이고 있는 알고리즘인데 이걸 쓰는 이유는 메모리를 차지하는데 메모리 용량 대비 효과가 상당히 뛰어난 검색 방식이죠. 물론 이제 검색 방식은 굉장히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구글 검색이 대표적인 맵 리듀스 방식도 있고 그런데 그러한 방식들에 비해서 적은 메모리를 쓰고도 효과적으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그러한 측면에서 이 블록 필터가 쓰이고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블록체인 관련해서 블록체인 1세대든 2세대든 3세대 4세대 할 것 없이 다 쓰고 있으니까 이 용어가 나오면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 개념을 지금 이해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면 0에서부터 해서 15번까지 이렇게 번호가 주어져 있고 그리고 여기에 0, 다 0으로 이렇게 채워져 있는 그러니까 15, 16비트짜리 데이터 블럭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6비트죠. 그리고 몽땅 다 0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해시 펑션을 만들어요. 해시 펑션인데 해시 펑션 1번 있고 그리고 해시 펑션 또 2번도 하나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1번, 2번 두 개의 해시 펑션이 있습니다. 그죠? 이 해시 펑션에서 리턴하는 값은 0에서부터 15 사이의 숫자가 리턴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마찬가지 해시 펑션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둘 다 리턴하는 값들은 0에서 15, 0에서 15가 리턴되는 거예요. 이게 리턴 밸류입니다. 이렇게 해시 펑션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처음에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뭘 넣든 간에 이 해시 펑션에 뭘 넣든 간에 얘는 0에서 15번 사이 값을 내놓게 되고 해시 펑션 2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놓게 되고 3, 뭐 4, 5 다 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쭉 해서 뭐 3, 4, 5, 6, 7 쭉 다 연결될 수 있겠죠.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해시 펑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뭐 두 개만 만든 걸로 가정을 하고 논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시 펑션이 많을 때와 적을 때의 차이점도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 해시 펑션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값을 집어넣는 거예요. 해시 펑션의 아규먼트로서 아규먼트 패러미터로서 문자열을 들어간다고 할게요. 문자열이 예를 들어서 cat이라고 고양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넣고 여기는 문자열에다가 dog을 넣습니다. 또 cat을 넣었을 때 아니죠. 둘 다 cat입니다. 자, 둘 다 캣을 넣는데 첫 번째 해시 펑션에 캣을 넣었을 때 리턴되는 값이 3이 나왔다. 그렇죠? 0에서 15 사이에 3이 나왔다. 그러면 3을 이걸 1로 바꿔주는 거예요. 1로 바꿔줍니다. 색깔도 좀 편하게 바꿔줄까요? 색깔도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해시 펑션 2번에 넣었더니 캣을 집어넣었더니 이번에는 6이 나왔다. 그럼 이게 마찬가지 또 1이 됩니다. 그렇죠? 캣을 넣은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서 캣 외에도 다양한 문자열을 넣을 수가 있죠. 그래서 리스트를 사전을 만드는 거예요. 사전을 만드는데 이 사전에다가 캣도 있고 문자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캣 있고 독도 넣고 그리고 뭐 엘리펀트도 넣고 그리고 홀스도 넣고 등등 계속 넣는 겁니다. 등등 쭉 채워넣죠. 홀스가 이렇게 되나요? 스펠링이 쭉 해서 이렇게 해서 나중에 다 돌려보게 되면 캣을 넣었을 때는 해시 1번 이렇게 나왔고 두 번째 해시 2번 펑션에서는 요 값이 나왔었죠. 마찬가지로 값이 나올까요? 잠깐만요. 이렇게 나야 잘 보이겠네, 그죠? 요거는 지워버리고 그리고 독을 넣었을 때는 이번에 독을 넣었을 때는 2번이 이렇게 한번 나오고 해시 1번에서 그죠? 해시 2번에서는 4번이 나왔다. 그리고 엘리펀트를 넣어봤더니 엘리펀트는 해시 1번이 역시 4번이 나오고 그리고 13번이 해시 2번에 13번이 나왔다. 홀스 같은 경우에는 8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8이 두 번째도 8이 나왔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쭉 사전 돌리고 나면은 결국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점점 1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쨌거나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먼트가 많아질수록 수가 더 모아 엘리먼트 그러면 더 모아 1
1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런 구성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도 여러분들이 조금 이따가 알게 될 텐데, 자, 여기서 사전에 없는 단어, 우리 사전에 있는 단어, 그러니까 독을 넣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해시 1번, 해시 2번이 여기에 1번들 중에 두 개 다 튀어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 검색을 하게 되면은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둘 다 1이 나왔으면은 아, 걔는 여기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러면은 논리를 정의를 할게요. 이건 지금부터는 논리학 수업입니다. 아주 간단한 논리학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이 어떤 단어를, 어떤 단어를 해시 넣 1번도 넣고 2번도 넣었더니 1번 첫 번째 넣은 것도 1이 있는 것이 튀어나오고 두 번째 넣은 것도 1이 있는 것이 튀어나왔다. 그러면은 그 단어는 어떻게 되나요? if both 해시 펑션, 해시 펑션이 returns 1 이를 리턴했다. 그러면은 the word may be in the dictionary, 사전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여기 사전에 있으니까 둘 다 1이 나왔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100% 확실하냐는 거예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기 어떤 단어를 이 해시 펑션에 넣었더니 1번도 넣었더니 1이 되는 값이 나왔고 3이 나왔거나 그러면 4가 나왔거나 이렇게 1이 나왔고 두 번째 해시 펑션에도 넣었더니 뭐 6이 나왔거나 8이 돼가지고 역시 값이 1이 나왔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단어는 무조건하고 이 사전에 있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죠. 이건 논리학 문제죠. 이거는 필요 충분 조건에서 필요 조건이 되나요? 충분 조건이 되나요? 근데 저는 헷갈리는데 하여튼 여기 둘 다 해시 펑션이 1을 리턴한다고 해서 그 단어가 반드시 여기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게 브룸필드예요. 근데 바로 찾을 수는 있어요. 왜냐니까 지금 보다시피 메모리가 몇 개죠? 고작 16비트 가지고 요게 구성이 된 거예요. 고작 16비트. 네? 영화 한 편에, 영화 한 편에 뭐 100만분의 1 분량의 메모리만 가지고도 요런 필터가 구성이 됐다는 것이 브룸필드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요것의 가장 큰 장점, 브룸필드의 최대 메리트, 베스트 메리트 오브 블룸필트는 뭐냐니까 미니멈, 그죠? 미니멈 메모리 유시지. 왜 그렇게 되는지 바로 이해가 되시죠?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안 됩니다. 보다시피 16비트 가지고 지금 우리 구성한 필트예요. 그리고 자, 두 번째는 이 두 개의 해시 펑션이 다 true를 리턴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이 사전에 있는 단어일 그 뭐예요? 그걸 보장하는 논리적 근거는 없어요. 가능성은 높죠. 그죠? 왜냐니까 여기 있는 단어들은 넣으면은 무조건 하고 다 1이 튀어나오죠. 그죠? 캣을 넣었을 경우에도 해시 1번도 1, 해시 2번도 1, 독을 넣었을 때도 해시 1번 1, 해시 2번 2. 왜 그러냐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단어를 하나 넣었다고 가정합시다. 이번 새로운 단어가 뭐냐니까 새로운 단어로서 판순이를 넣었습니다. 판순이 우리 집 고양이 이름이에요. 판순이를 넣었더니 3번도 1이는 3이 한 번에 해시 1번은 3이 나왔고 해시 2는 4번이 나왔다. 그럼 둘 다 1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판순이는 여기 없잖아요. 그죠? 없다 하더라도 1은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니까 해시 펑션은 해시 펑션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죠? 뭘 넣든지 간에 주어진 데이터 범위 내의 값을 리턴하는 것이 해시 펑션이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뭐 대통령 문재인을 넣더라도 0에서부터 15 사이의 값이 나올 거고, 그리고 여기다가 뭐 새천년 민주당이라고 하는 아주 예전에 있던 그런 정당 이름을 집어넣더라도 마찬가지 0에서 15 사이의 값이 리턴되는 것이 나오니까, 그러니 그게 해시 펑션의 기능이죠. 그러니까 여기 없는 단어를 하더라도 넣었을 때 1, 1이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죠? 그거는 그걸로 끝! 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런데 넣었더니 어느 하나가 제로가 나왔단 말이에요. if one of hash function, hash function return 제로. 제로가 나왔단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false죠. 그죠? false.
플러스를 리턴했다 그러면은 the word must not입니다. must not be in the dictionary. 이게 이제 must not과 may의 차이점입니다. must not be. 얘는 may be. 왜 이 알고리즘이 구성되는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false true, true false. 우리 논리학 시간에 공부했던 기억나시나요? 옛날에 공부 논리학 초등학교 5학년 4학년 5학년 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죠. true false, false true, false true. 거짓인데 참으로 판단하는 거, 그죠? 그리고 반대로 true false, 참인데 거짓으로 판정하는 거,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false 거짓인데 참이라고 판정할 가능성, 여기에 딕셔너리에 없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둘 다 1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판순위는 여기 없지만은 둘 다 1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true false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 들어있는데 사전에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시 펑션 중에 하나가 제로를 리턴할 가능성은 어떻게 되죠? 이 경우는 전혀 없어요. 이거는 must not입니다. 절대 never. never 이런 경우는 없고 이거는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죠. maybe. 요게 브룸필트의 특징입니다. 이거 정리하면은 굉장히 적은 메모리로서 구성할 수 있는 어떤 필터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없는 것은, 그죠? 있는데, 사전에 있는데 없다고 나타나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블록 같은 경우에 어떤 블록 내에서 내가 어떤 특정한 트랜잭션 아이디를 검색한다거나 혹은 어떤 뭐 데이터를 검색한다거나 퍼블릭 키를 검색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 그죠? 그럴 때 분명히 거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블록 내에 들어있지 않는 경우는 없단 말입니다. 그거는 바로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실제로 없는 거래인데, 없는 거래인데 검색했을 때 있는 것처럼 나올 가능성은 남아있는 것이 요 블룸필트 알고리즘입니다.